내 사부대님께서
간절히 바라보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시고 등단이 되어 온 무리를 두루 밝게 비추고 악업은 멸하고 복덕이 무량하여 반야의 내 지혜에 어서 올라오지. 오직 바라오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시고 차공양 지극한 정성으로 경로의 청정한 자를 정의 맑은 자리, 지혜, 생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 지나 오직 바라오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하일 모양,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를 맺은 과일나무처럼 저희가 지은 공덕 바라는 마음 없이 모든 이웃에게 해야 합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처럼 거룩하신 부처님의 제자로서 만해의 성덕을 이루어 불굿 종부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 장엄하게 하였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지극한 정성으로 선열의 미를 예경하여 올립니다. 한 방울의 부대로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일제 중생의 무한한 공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전에 백미로서 정성껏 공양을 올리니 이 공덕 시방세계에 회양되 선열의 큰 바다 이루어진다. 오직 바라고 네, 물타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육법 공양에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광 스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어린이 법회 지도법사 손영 스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약사사 신도회 회장님이신 원음성, 우리 약사사 신도회 전 회장이신 대비아보살님과 부군께서 지금 자리가 이쪽에 마련되어 있는, 네, 저 강서경찰서 서장 손장목 총경님 아직 도착 안 하셨나요? 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신 김성태 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인기가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한정혜 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강서갑 금태석 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 황준환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강서구의회 이영철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강서구의회 심근수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지도하시는 부처님, 자비광명을 표시고 감로의 법을 표시요 번뇌에 덮인 저희들의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여기 개화사나 약사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사부 대중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신 뜻을 다시 새기며 그 거룩하신 뜻 받들어 꽃 피울 것을 다짐하면서 고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발언하옵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그 무량하신 공덕 수이 찬탄하오며 맑고 향기